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3분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이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다 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노란 딱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이게 노란 딱지가 뭔지 잘 모릅니다. 노란 딱지는 어떤 동영상에 이게 붙으면 광고가 제한이 됩니다. 광고가 제한이 되면 보통 광고 수입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또는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 수입으로 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노란 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여기서 공개한 것은 뭐 반사회적인 그런 또는 폭력 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 한 조국 사태가 본격화된 10월 초부터 이게 노란 딱지 붙는 게 아주 심해졌고 더구나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왜 이게 노란 딱지가 붙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요게 이제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일단 붙이고 본다. 이 동영상이 오르면은 한 6시간 안에 조회수가 급증하니까 그때 광고가 집중됩니다. 일단 붙이고 나중에 슬그머니 풀었을 때는 이제 광고 타격이 다 지나간 다음이니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블랙리스트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구글이 반정부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수호를 목표로 하는 이 우파 유튜브의 명단을 놓고 타겟 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 기준 관리가 아니라 기준이 워낙 애매모호해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캐니언 관광 안내까지 이게 노란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덕분에 이 유튜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실은 언론기관이 되었고 이게 한국에서 아주 독특한 언론 구조를 하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기성 언론이 정부 비판 보도를 못 하니까 개인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규재 전 주필이 선도를 했습니다. 또 신의 한 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합세를 해 가지고 하나의 확고한 언론 시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술적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한 구글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자동적으로 붙고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니까 광고 사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하고, 이거는 이런 기준과 이런 노란 딱지 붙이는 행태는 무엇보다도 구글이 내세우는 어떤 이 회사의 원칙, 또 구글이 소속한 미국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관과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언론, 이 한국의 유튜브는 언론이니까 저널리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이 있으므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요사이 변호사들도 나서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구글 내부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구글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에 노란 딱지가 붙었는지 제가 방금 올린 겁니다. 조원진의 황교안 유승민 통합 반대로는 일리가 있다. 여기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이 기사에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광고가 제한되는지 여기에는 정부 비판도 없어요. 정권 비판도 없습니다.
조원진 씨가 조선닷컴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을 제가 추려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의 광화문은 용기의 충전소였다. 여기도 한 24시간 동안 노란딱지가 붙었다가 몇 시간 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광고 수입이 90%가 날아갑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느낀 바를 객관적으로 소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철용 예비역 소장. 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것도 노란딱지가 붙었다가 한몇 시간 전에 이것도 해제되었는데 실효적 피해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광고가 붙어야 될 시간대를 지나버렸으므로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김정은 사람이 먼저고 국민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이 탈북자를 북송한 데 대한 비판 기사에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달라진 통일부 장관. 죽어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는 이런 통일부 장관이 말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기사를 실었더니 딱지가 붙었다가 한 이틀 지나서 풀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지 모르지만은 이 유튜브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준 점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를 소개하는 이 동영상은 거의가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 날에 맞춰가지고 제가 쓴 문재인 세력이 생각하는 문재인의 10대 업적. 여기에도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문재인 세력은 이 점, 이 점, 이 점을 10대 업적으로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인데, 광고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문재인 반환점에 저음한 황교안 메시지, 여기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황교안, 조국, 정경심, 나경원, 이런 이름이 붙으면 적극적으로 노란딱지가 붙고 나중에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조국, 황교안, 이 이름이 금기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노란딱지가 붙는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황교안, 나경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고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는 방향의 일종의 편집입니다. 편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 노란딱지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12만 명이 접속을 했는데, 제목은 2019년 11월 22일 중대사태 예고, 이날 한미동맹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다룬 겁니다. 또 하나, 중앙일보의 전두환 매도 기사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에도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노란딱지가 붙었다는 말은 제가 중앙일보의 전두환 비판 기사가 너무하다는 데 대해서 이 구글의 어떤 시스템이, 그게 AI 시스템이든 아니면 인간적 검토를 하는 시스템이든 그게 불만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앙일보를 편드는 방향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한 무한 서비스. 김정은을 위한 무한 서비스. 혈흔 감식도 안 하고 북에 배를 돌려주어 사실상 증거인멸. 여기에도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 노란딱지가 붙은 사람의 생각은 김정은의 인권 탄압, 그리고 여기에 굴종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비판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가치관이 작동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변, 한반도 통일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정권적 살인 방조다. 여기에도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광고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걸 쭉 보면은 이번에 말썽이 되고 있는 탈북 어부 두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가지고 사실상 사형이 불가피하도록 사형을 받도록 만든 이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구글의 이 검열 시스템은 김정은 또는 문재인 편에 서 있다는 인상을 강화해 줍니다. 이것은 구글이 지향하는, 미국이 지향하는,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반인권입니다. 반저널리즘이기도 하죠. 이것은 저의 자유입니다.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비판의 자유, 더구나 인권과 법치에 입각한 비판의 자유를 구글이 광고 제한 조치로 해서 탄압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일종의 영향력을, 나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사상 검열에 해당합니다. 양심의 자유, 그리고 반사실적,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구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구글이 가장 정확한 AI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외부로부터 인간적, 이념적 영향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례입니다. 뭐좀 깁니다. 이런 걸쭉 하면은 유독 이번에 탈북자 두 사람 북송에 대해서 구글이 이 김정은 편과 문재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반인도 범죄, 문재인 정권의 귀순자 강제 북송에 세계 양심이 분노하고 있다. 이 국제적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룬 것도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세계의 명소, 그랜드 캐년 절벽길을 보무당당 행진하는 노선 부대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건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조갑제 TV에 올라오는 기사는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풀어주고 그리하여 광고 수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된다 이거죠. 여기도 붙었어요. 사실상 사형 집행인이 된 문재인 정권, 동족을 사지로 보내는 게 민족 공조인가? 여기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위헌 법률 본회의 상정하는 정치적 자살 행위 중지하라는 어떤 국민 모임이란 단체의 기자회견 동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다가 시간 다 지나서 풀렸습니다. 이 박정희 전기를 연재를 하는데 박정희 전기에도 자동적으로 노란 딱지가 붙었다가 풀렸다가 하는 이런 게 되풀이 되는데, 박정희도 금기어로 여기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광고 제한 기준이 공평하거나 정확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 뭘 올리면은 이것은 노란 딱지가 붙는다는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이 안 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조국, 김정은, 정경심, 문재인, 김정은, 유시민, 민주당 등의 단어가 나오는 비판적 제목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트럼프 중대 발표 같은 객관적 보도 제목에도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객관적 보도에도. 반면 박정희 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같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의 노란딱 접붙는다는 것은 여야를 놓고 볼때이 구글 시스템이 지금 정권 세력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도 상당히 비호적인 그런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편향적 분류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정치 논쟁적 제목에는 무조건 제한 조치를 하는 경향인데, 이는 민주사회의 토론 과정을 왜곡 또는 차단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논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글이 존재하는 게 바로 그런 정치 논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 논쟁을 제한한다? 물론 제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동영상을 아예 차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언론 자유, 토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뭐, 이 언론학자들이 이미 정리한 입장입니다. 광고 제한도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박정희 정권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고 제한을 해서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조선 동아 광고 탄압 사태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특정한 매체를 중점적으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동영상에 오르면 일단 노란 쪽지를 붙여놓고 하루 이틀 뒤에 풀어주는 수가 많은데, 광고가 초기 6시간 내에 집중 게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공정하게 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딱지가 풀린 동영상을 다시 올리면 또 흘립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풀립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준의 부정확성, 정치 편향성, 광고 수입 패턴을 고려하지 않는 검토 과정 등은 구글의 기술적 신뢰성과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수익에도 자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구글과 유튜브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일종의 신사협정 위반입니다. 젠틀먼스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죠. 이것은 계약을 초월하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신성하다. 그러나 논평은 자유다. 무엇보다도 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올린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고소고발을 당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지. 유튜브 관리자, 구글이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구글이 나서가지고 어떤, 정치 편향적 기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는, 건전한 토론과 사실 보도를 저해하는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 헌법, 한국 헌법에도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저널리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에도 맞지 않고, 신사협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안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구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 외부의 지적을 구글 경영자들이 잘 경청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이 유튜브라는 이 언론은 뭐 신문, 텔레비전과 맞먹는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글의 공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공적이 될지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자율과 책임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훼손하는 이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문명 세계는 사실과 법치,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이 기준에 구글의 노란 딱지 기준이 과연 맞는지 한번 구글 내부적 검토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